2019년 새해 초부터 극한직업이라는 천만영화가 탄생했습니다. 현재 극한직업의 인기는 1300만을 넘어 국내 박스오피스 5위의 아바타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역대급 인기를 실감하는 한국의 코믹영화 극한직업이 갑작스런 표절 시비가 일어났는데 그것도 중국영화를 뺏겼다고 합니다. 지금 그 진실을 확인해봅시다. 개봉한 지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극한직업은 어느덧 천만을 넘어 1300만을 돌파했고 이대로라면 국내 박스오피스 역대 4위의 베테랑을 따라잡을 수 있을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런 엄청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영화 극한직업이 갑작스럽게 표절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극한직업을 본 한 중국인이 영화를 보더니 이 영화는 중국에서 개봉한 영화를 뺏긴 것 같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그 이야기는 국내에서까지 전달되어 극한직업이 정말 표절 작품인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극한직업이 정말 중국의 영화를 모두 뺏긴 걸까요? 아니면 영화의 일부나 스티커 등이 유사하다는 걸까라는 의문에 휩싸였는데 해당 중국인이 이야기한 극한직업이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는 작품은 2018년 6월에 중국에서 개봉한 용화현경이라는 작품입니다. 알고 보니 놀랍게도 용화현경과 극한직업은 스틸컷 또는 영화의 일부분이 닮은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과 캐릭터 설정, 전반적인 줄거리까지 모두 유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군데가 비슷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내용이 동일하다 보니 극장에서 극한직업을 관람했던 많은 팬들은 충격에 빠졌지만 사실 극한직업은 단언컨대 표절 작품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는 한국의 극한직업과 중국의 용화현경 두 작품은 단 하나의 시나리오로 제작된 작품이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극한직업의 시나리오 작가인 문충일 씨가 바로 두 작품의 원작자인 것인데요. 최초 문충일 씨가 시나리오의 초고를 완성하여 국내와 중국 양측에 모두 정식으로 판매를 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영화가 제작되었으므로 두 작품이 동일한 내용과 설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 기획은 극한직업이 먼저 되었으나 제작 과정이 빨랐던 중국의 용화현경이 빠르게 개봉하여 극한직업이 표절 아닌 표절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제 시나리오도 수출하는 시대가 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으로 앞으로도 한국은 콘텐츠 강국으로서 그리고 극한직업의 계속된 흥행까지 응원하겠습니다.